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4월 24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첫 번째 지문은 여행 관련 podcast 내용이었어요. Episode Traveling Podcast. Destination New York City. Art Museum. Performance. 이런 단어들이 보였고 두 번째 지문은 자동 응답 메시지의 내용이었는데 자동응답 메시지가 시험에 나오면 Thank you for calling 주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감정 실어서 Thank you for calling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tension Wish to reach 이 부분이 단음하고 장음이 섞여 있어서 그거 잘 구분해 주셔야 되거든요. Wish는 짧게 Wish 그리고 reach는 길게 Wish to reach 요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Please, otherwise, operator. 이 사람한테 연락하려면 1번 누르고, 저기에 연락하려면 2번 누르고, 이런 내용들이 자동 응답 메시지에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0부터 9까지는 숫자 발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0, 1, 2, 3, 4, 5, 6, 7, 8, 9. 요거까지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Zero, zero, three, three. Part 2. 사진 묘사에서 밖에서 찍은 사진, 야외에서 찍은 사진이 또 출제가 되었는데 This picture was taken outside. 밖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첫 문장 시작해 주실 수 있겠죠. 사진 속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앞쪽에 있는 남자 한 명, 그리고 여자 한 명. 그 외 사람들은 저 뒤쪽에서 여러 명이 서 있었나 왔다 갔다 하고 있었나 뭐 잘 안 보이게 멀리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문장을 만드실 때는 There are several people in the scene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진 속 중심 인물 너무나 잘 보이는 이 중심인물을 묘사하는 게 중요하겠으니까 당연히 중심인물을 위주로 묘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남자 한 명, 이 앞쪽에 있는 여자 한 명을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그 일관성에 있어서 여러 명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남자는 뭐하고 이 여자는 뭐해요? 라고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관성이 약간 떨어지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왜 얘네 둘만 묘사를 하냐. 그렇게 일관성이 부족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띄는 사람을 묘사할 때는 이 표현을 꼭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The people who stand out the most are 이 사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묘사를 하는 거다, 얘네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표현인 거죠. The people who stand out the most are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은 The man and the woman in the foreground of the picture. 사진 속 앞쪽에 있는 한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진 속 위치와 함께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주시고 그 다음 문장으로 그 남자는 뭘 하고 있고 그 여자는 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실 수가 있겠죠. The man is 행동. 그 남자가 하고 있던 행동은 꽃을요. 작은 garden에다가 심고 있었어요. 그럼 the man is 심고 있다 planting flowers 어디서? in a small garden 자 여자가 하고 있는 행동은 손수레 있죠 gardening 할 때 쓰는 그런 손수레 흙 같은 거 담고 운반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손수레 영어로는 a hand cart 라고 합니다 hand cart 그 여자는 hand cart 쪽에 이렇게 기대어 있었어요 그래서 and the woman is leaning on A hand card. 이렇게 여자의 행동을 풀어주실 수 있었겠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묘사하고 시간이 안 되면 묘사 안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중심인물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남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고 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행동을 넣을까 말까를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말하죠? The rest of the people. 그 사람들 중 나머지, 내가 방금 묘사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The rest of the people are standing. 서 있어요. In the background of the scene. 장면의 뒤쪽에. 이런 식으로 문장 하나 추가하실 수 있겠고 시험에 나온 사물이나 배경은 뭐가 있었냐면 나무들.
저 뒤쪽에 많았습니다. trees. 그리고 조금 전에 명시했던 flowers. 식물들 같은 게 여러 개 보였어요. plants.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손수레 a handcart.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았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art 3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시험은 아이스크림 가게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4번 문제의 중요한 단어가 뭐였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 오늘 시험은 when, 4번 문제가 when, 언제가 나왔어요? 언제?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When you 동사, when you go to school. 이렇게 나오면 너는 학교를 언제 가냐? 라는 뜻이 아니고 when do you가 아니잖아요. When you go to school. 이 경우는 당신이 학교에 갈 때에는 하고 상황을 제시해 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 when you 이면 상황을 제시하는 거고 when do you 아니면 when are you, when can you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그게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은 when you 라고 나왔기 때문에 when 언제가 질문이 아닌 거고요. 뭐 동사를 할 때에는 동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을 제시해 주는 표현이다. 그리고 질문은 뭐였냐면 who 이게 주인공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누구랑 같이 하냐? 그래서 who가 주인공이었던 4번 문제였습니다. 그럼 뭐 엄마랑 같이 한다, best friend랑 같이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 5번 문제에서는 밑줄이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일반 의문문, 네, 아니요 질문을 답변할 때에는 질문의 내용을 베끼는 거. 이거 너무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밑줄이 중요하니? 라는 질문이 is it? 밑줄 요렇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Is it 밑줄? 그럼 나의 답변은 Yes, it is 밑줄 요렇게 답변하시던지 No, it is not 밑줄 요렇게 질문을 좀 많이 참고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좋아요. 뒤에 Why라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고 물어봤냐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요 다른 먹을 것들도 판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까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주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갈 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지 밥 먹으러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도 좋겠고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다면 요새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길 원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좋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았어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봐 이거든요. 위치랑 가게의 크기. 가게 크기? 독특한 맛 있죠. 독특한 맛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것.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봤는데 독특한 맛을 골랐다면 많은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맛, 먹어보지 않은 맛을 try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고 가게 크기? 가게 크기도 뭐 굳이 지어내자면 할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람들이랑 좀 멀리 떨어져 앉는 게 좋죠. 그래서 가게가 커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좀 둘 수가 있고 그게 조금 더 안전하다. 요새 같은 시기에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영어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 요새 사람들은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거를 꺼려한다, 가까운 데가 편리하다, 이런 세 개 다 뭐 할 말이야 있겠지만 가게 크기보다는 그래도 위치나 독특한 맛을 고르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Part 4 갈까요? Part 4, 세미나 주제, 날짜, 가격, 쭉 일정이 나왔습니다. 7번 문제는 세미나, 날짜, 가격 이렇게 두 개를 물어봤어요. 너무 괜찮죠? 오늘 Part 4, 아주 괜찮은 Part 4가 나왔습니다. 날짜랑 가격 제일 상단에 나와 있고요. 8번 문제는 시간 8이 종료 시간 맞지? 라고 물어봤는데 시간 7이 마지막이었어요. 예, 시간 7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간 8은요 시간 7의 종료 시간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시간 8 종료 시간 맞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시간 7이 제일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 9번 문제는 사람 1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사람 1이 진행하는 모든 세션 다 얘기해줘. 그래서 이 두 줄 읽어주시면 되고 오늘 시험에서
1.4가 점심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점심 전 스케줄 다 읽어줘, 점심 후 스케줄 다 읽어줘, 이런 것도 9번 문제에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시험에서는 점심 전 스케줄 3개, 점심 후 스케줄 3개이기 때문에 3줄 읽어줘, 9번 문제에서 잘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 시간 동안에 아 점심 전이나 점심 후는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높구나 라는 것 인지를 하시고, 사람 이름 2번이 또 두 개가 나왔습니다. 사람 이름 1번이 나온 만큼 확률이 높은 요소가 사람 이름 2번이에요. 네, 그래서 뭐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준비 시간 동안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part 5로 가볼게요. part 5는 헬스장인데 헬스장에 요가하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 요가하는 장소에서 파이프가 어떻게 돼가지고 막 물이 샌대요. 물이 새면 수리를 해야 되지요. 수리가 오래 걸린대요. 공사하는 분들께 여쭈어봤더니 수리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시험에는 several weeks 라고 나왔어요. 몇 주나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방을 사용을 못해요.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헬스장의 요가 수업을 애용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요가 수업을 할 수가 없으면 너무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해결책 여러 개 오늘 한번 드려볼게요. 그 모든 사람들의 멤버십, 회원권을 끊잖아요. 그 멤버십의 기간을 좀 늘려주자. 그러면 extend everyone's membership period. 이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디스카운트를 줄 수 있겠죠. offer a discount. 조금 더 하실 거면 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래서 while the construction is going on 이라고 추가해 주실 수 있겠고요. 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 장소 대신에 저 장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 꼭 가지고 가세요. use A instead of B. 그럼 B 대신에 A를 사용하자 라는 뜻이죠. 시험에서 instead of 요거 되게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꼭 use가 아니더라도, 뭐를 사용하자, 이용하자가 아니더라도 B 대신에 A를 사자. 그러면 purchase A instead of B 할 수 있는 거고, A를 고르자라고 할 거면 choose A instead of B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use A instead of B. 그럼 시험에 나온 장소가 yoga studio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yoga studio 대신에 뭐 아무 장소나 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강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헬스장에. 그래서 use the auditorium instead of our yoga studio. 요거 대신에 요거를 쓰자. 그 뒤에 부연 설명을 넣어서 상황을 설명해 준다면 언제나 그 해결책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아, 물론 상황 설명을 잘해야 더 아름다워지는 해결책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s you know, A 강당이건 뭐 어디건 A is not being used right now. 우리가 지금 A 공간을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 And it is big enough to accommodate all of our yoga members. 그리고 우리가 사용 안 하고 있는 그 장소는 모든 요가 멤버스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넓잖아.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Part 6, 함께 하는 거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상세하게는 사무실 공간을 누군가와 함께, 직장 동료와 함께 사용하는 거에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혼자의 장점, 함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시험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혼자의 장점은 뭐 집중이 잘 된다. 그리고 더 편하죠. 부연 설명하실 거면 업무 관련 통화를 할 때라든지, 그럼 좀 큰 소리로 마음대로 얘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통화도 할 수 있고, 바쁠 때는 간단하게 식사를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냄새를 좀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게 또 편할 수도 있겠고, 함께 하는 거의 장점은 정보 공유를 빨리빨리 할 수 있고 팀워크도 좀 좋아질 수 있겠고, 동료와 친한 관계,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혼자와 함께 장점을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오늘 시험은 함께 단점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혼자의 장점을 좀 잘 이용을 해보시면, 집중이 잘 된다가 혼자의 장점이라면 함께의 단점, 제가 하는 말 집중하셔야 돼요. 좀 헷갈립니다. 혼자의 장점이 집중이 잘 된다라면
함께 단점으로는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혼자, 함께 이거의 장점을 잘 우선 연습을 하시고 습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의 단점, 이거의 단점이 나왔을 때 요 반대의 장점을 이용해서 문장 만들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시험이 첫 시험이 아니셨다면 오늘 시험 응시자분들도 대략 난이도 파악과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 시험이에요. Part 1하고 Part 3는 난이도가 중간 정도였고 Part 2하고 Part 5에서 난이도를 살짝 올려놓았는데 Part 4하고 6에서 또 그 난이도를 살짝 내려놓은 시험이었습니다. 난이도는 딱 중간, 5예요. 하나의 파트를 너무 망해버리면 그 망한 파트 하나 때문에 쭉 그 뒤로도 영향을 심하게 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시험 안에서 멘탈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Part 2 이후로 이 시험 자체가 좀 난이도 8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난이도 5였습니다. 다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음 시험을 또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멘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파트 하나에서 심하게 버벅대거나 실력 발휘를 너무 못하거나 이랬을 때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이 파트는 이미 끝났어. 다음 파트부터 잘해보자 이렇게 마음 다짐을 하셔야 되거든요. 파트 하나 못했다고 시험 전체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싼 시험이니만큼 망했어도 이 순간부터라도 10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시험 보는 내내 좀 절망감을 계속 느끼지는 않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최면이라고 해야 할지 혹은 다짐이라고 해야 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안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려고 시험 끝나는 순간까지 노력해야만 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험 난이도는 5입니다.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